자전거. 가을입니다.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여름이 아무리 무더워도 가을은 옵니다.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제가 항상 여행 영상을 하나씩 올려드렸는데요. 이번 여름에는 코로나가 무서워서 아니 코로나가 무섭다기보다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여행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. 이 시국에 뭐하러 싸돌아다니느냐 모진 소리 쥐어박는 소리 듣기 무서워서 여행 영상을 못 올렸거든요. 오늘은 용감하게 서울과 경기권에 계신 분들 가보면 좋을 만한 곳 짧게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뭐 대단한 곳은 아니고요. 한강입니다. 오늘 야매주부께서 그 부자들만 즐긴다는 요트를 태워준다고 약속을 해서 한강으로 나와봤습니다. 저 양반 배우 생활하면서 돈을 많이 버셨나 봐요. 한강에 요트도 있으시고. 오늘은 야매주부 내외와 며느라기, 손자, 그리고 구독자분 몇 분 초대했습니다. 오, 하늘이 완전! 오, 너무 맛있다! 어, 너무 맛있지? 야매주부 같은 경우는 이 레인보우 브릿지 요트 투어 같은 경우는 1시간 프로그램이고요. 주로 러셀러라는 큰 대형 요트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1시간 프로그램이고 40분 실제 운항 시간이 되는 거고요.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죠? 야매주부 요트가 아니라 한강에 가면 누구나 돈 내면 탈 수 있는 그 요트입니다. 하지만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한강변을 지나다니면서 요트가 떠다니는 걸 많이 봤단 말이죠. 그동안 우리는 무심했거나 아니면 돈 많은 인간들이 한강에서 돈질을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아니 제가 그랬다고요.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주 적은 돈으로 부자놀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. 주말에는 24,800원, 주중에는 21,000원이면 요트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. 넣으셔서 가방 매듯이 입으시면 되고요. 이 앞에 버클을 잠궈주세요. 분명히 금방 설명을 드렸는데 돌대가리들 꼭 있습니다. 여기 돌대가리 2인분 계십니다.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이람? 연구에 들어갑니다. 급기야 발에 끼우려고 하죠? 아이고. 그죠? 저렇게 입었는데. 있는 척 하지 마, 있는 척 하지 마. 옆으로 이렇게. 아. 아니 아니 반대로. 네 이렇게 이렇게. 돌머리 탈출. 아, 이렇게. 네 그리고 주의사항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. 요트 운항 중에는 돌아다니셔도 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동해보시면 해먹이 두 개가 있어요. 이분은 이 요트의 선장님이시고요. 해양대학 출신이라고 합니다. 근데 내가 상상했던 선장님은 이런 모습인데 마스크 안에 이런 수염이라도 있으려나? 야매주부 외국 여행 가면 꼭 이런 배를 타면서 우리 막상 한국에서는 이런 배를 탈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. 한강에서 요트 타고 강 건너를 바라보는 기분 참 좋습니다.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이처럼 아름다운데 코로나라 여행 못 간다고 투덜대기만 하면 되겠습니까? 아직은 코로나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20명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와 야매주부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선상 파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 초대드리면 오실 거죠? 마치겠습니다. 야매주부